우선은 첫 번째 거 파이썬 베이직이라고 열어보시면은 이거 제가 이제 동부에 있을 때 학교에서 이제 워크샵 했을 때 썼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튜토리얼인데 사실 많진 않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건 마크다운이고 처음 이거 주피터 노트북 쓰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마크다운이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마크다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서를 편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행은 시프트 엔터. 시프트 엔터 치면 이제 다음 칸으로 넘어가거든요. 또 시프트 엔터 엔터 엔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라인 첫 번째에서 쭉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파이썬 코드를 치게 되면 이제 액티베이스가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제가 Shift Enter를 딱 치게 되면은 My Variable에 1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프린트를 해주는 거죠. 네, 되게 인터랙티브한 환경이고 좀 단점도 있는데 어쨌든 뭐 빠르게 프로타이핑하거나 뭐 파이썬으로 뭔가 작업을 할때 굉장히 편한 환경으로 할수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그때 실습했을 때 썼던 자료니까 한 번씩 이제 쳐보고 물론 저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쳐야 돼요. 왜냐면 이건 이미 지금 메모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my variable은 여러분들이 뭐 your variable 해가지고 따로 쳐보셔도 되고 어쨌든 그리고 이 셀을 만약에 지우고 싶을 경우에는 edit 들어가서 delete 셀 하게 되면 지워지죠. 아니면은 뭐 split 셀 하게 되면 이제 나눠지겠죠. split 해볼까요? 이렇게 됐네. 말 그대로 스플릿 되네요. 네. 그리고 시프트 알트 엔터를 치게 되면 새로운 그 창, 그러니까 새로운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알트 엔터는 그리고 시프트 엔터는 실행이고요. 그래서 뭐그 정도만 알아도 사실 뭐 쓰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글링 하시면 되죠. 사실 여러분들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살아남으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그 혼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실 아무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학습이 습관화돼 있어야 되고 모르면 찾아보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중에서 구글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반드시 해보시고 다음에 이제 시프트 엔터 엔터 쳐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헬로 월드 나왔죠. 항상 그랬듯이 헬로 월드. 마이스트링이라는 걸 헬로 월드를 저장시키고 마이 인티저, 인티저 이거 데이터 타입이죠. 스트링도 데이터 타입이고 그다음에 플로트도 데이터 타입이고 불은 불리언의 이제 그 숏, 뭐 짧은 네임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쭉 집어넣고 제가 출력을 쭉다 해봤죠. 그래서 시프트 엔터. 저는 말로 설명해드리는데 여러분 한 번씩 쳐보셔야 돼요. 손에 익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프린트를 했을 경우에는 이 아웃풋이 이제 나오죠. 저장되어 있는 그 값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타입이라는 이제 펑션이 있어요. 타입을 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스트링, 뭐 인티저, 불리언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라이노 파이썬 쓰시게 되면 거기 안에도 또 거기만의 타입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저랑 실습할 때 이제 새로운 이제 클래스들을 만들고 그럴 텐데 그때도 이제 각각 타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기본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려가시면 이제 넘버 나오죠. 그래서 넘버 3, 2 넣고 그다음에 2를 출력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3은 이제 사실 인티저고 2.0은 이제 플롯인데 이두 개가 이제 되게 타입이 스트릭트한 경우에는 이게 더센 뺐센도 안 돼요. 그래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점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파이썬은 그거를 좀 쉽게 잘 해놨죠. 사실 장단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디버그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프로젝트가 이제 대규모 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뭐 그러하고 자 시프트 엔터 눌렀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1이 들어갔죠. 이건 뭐냐면은 이제 증감시켜주는 연산자죠. 그래서 이 넘버에다가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my num 이거랑 같은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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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이제 8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그 안쪽 가로부터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2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0.5니까 절반 나눠주고 3.14 더해줘라. 토탈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정말 파이썬은요, 정말 쉬운 랭귀지예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뭐 장단이 있지만, 정말 간단한 랭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했던 것만큼만 하시면은 아마 다들 훨씬 잘하실 거예요. 어쨌든, 자, 코멘트. 코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샵으로 이제 이 뒤에를 코멘트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여기 그, 뭐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그 뭐야 이게 엔터 옆에 있는 그 이렇게 더블 쌍따옴표 그 밑에 있는 거 요거를 세번 따따따 쳐줄 때면 이제 그 라인을 걸쳐가지고 코멘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링 여러분은 이제 저기 얘가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제 파이썬 이제 2.7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3.7로 공부할 거니까 3.7로 가셔가지고 쭉 보시면 이제 그 스트링에 관련된 이제 오퍼레이션들이 있어요. 뭐 포맷, 파스, 뭐 어떻게 비교하고 여기는 예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작업하다가 아 내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면 이제 구글링을 해보고 스택 오버플로우 가보고 아니면은 그 API 사이트 지금 우리가 들어간데 여기 있는 데 들어가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웬만한 것도 다 답이 다와 있어요. 내가 질문하려고 했던 건 누군가 다 이미 질문해서 이미 답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헬로 월드 다시 또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리스트예요, 리스트. 원래 이제 캐릭터인데, 캐릭터의 리스트는 이제 스트링으로 보는데, 지금 0 하게 되면은 당연히 H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3이니까 0, 1, 2, 3 하면 이제 I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은 항상 제가 D라고 말씀드렸죠. 맨 뒤에 거. 그러니까 D가 찍히겠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텍스트의 길이를 쟀어요. 텍스트의 길이를 재고 이걸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티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티저로 바꿔버릴 거. 그 인티저를 바꾼 거를 그 넘버를 이용해가지고 이 텍스트에 인덱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 게 찍히겠죠. 가운데 게. 전 가운데 게. 엠티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찍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리스트에 전 가운데로 딱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게. 그리고 length 전체 길이는 11이다 이게 나온 거고요. 사실 반복되는 건데 사실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 lower, upper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어떤 스트링에 딸려오는 펑션들인데 사실 여기 아마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자, Ctrl F 눌러가지고 찾아보면은 이게 뭐 엔터 치다 보면은 펑션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여기가 스트링이니까. 7. 스트링 다 로어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더 스트링에서 점 찍고 탭키를 누르세요.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 뒷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텔리센스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원되는 이제 뭐 업하면 이제 업업 부분들이 이제 그 펑션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외워놔도 되죠. 네. 탭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이제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더해놓은 거죠. 이 문자와 이 문자와 이 문자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s%s를 찍어가지고 요 스트링을 여기다 넣어주 대입시켜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 보시는 거고. 근데 캐스팅이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초기에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숫자를 문자를 숫자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데이터를 파서해오면 숫자라고 하더라도 뭐 CSV라든지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 혹은 XML 같은 경우, JSON 이런 경우도 3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처럼 숫자 3이 아니라 문자 3일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타입을 체크를 해가지고 플롯으로 바꿔주는 거죠. 만약에 이걸 바꾸지 않았을 경우에는 3 곱하기 10 하게 되면은 33333에 10개가 찍힐 거예요. 근데 이제 반드시 이거를 바꿔서 이제 이걸 이제 캐스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령, 특히 이제 뭐
뭐 C나 C++이나 아니면 자바라든지 타입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서는 캐스팅을 좀 많이 활용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캐스팅은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한번 이제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불리언이죠. 좀 다른 거는 T가 이제 캐피탈 T, 대문자 T, 폴스도 세문자 F가 붙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사실 문자잖아요, 그죠? 문자니까 타입을 쳐보니까 뭐 스트링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불로 제가 불리언으로 캐스팅을 한 거죠. 캐스팅을 해가지고 타입을 찍으니까 불리언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이제 예제들이고. 그리고 이제 컨디션, 예.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뭐 같다, 다르다, 뭐 이런 거겠죠. 만약에 얘는 true니까 true죠, false죠. 이두 개가 다르니까 true가 뜨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두 개는 true, false니까 다르니까 false가 뜨는 거고. 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A 숫자 A 10, 그다음에 B는 문자 10. 그래서 이게 같냐? 당연히 다르다. 하지만 얘들 인트로 캐스트 했을 경우에는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계속 내려가 보죠. 그다음에 이거는 3이 12보다 크냐? false겠죠. 예, 그럼 false가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6이랑 4랑 곱한 다음에 이 4랑 비교했을 때 이게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true가 찍히겠죠. 그렇죠? 쭉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더 동일한 선상에서 있는 거죠. 뭐 5는 이제 인티저고 5.0은 이제 플롯이죠.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냐 물어보면 당연히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5라는 그 인티저를 그 플롯으로 캐스팅을 하게 되면 이제 트루가 뜨겠죠. 왜냐면 같은 5.0, 5.0이 될 거니까. 플롯 넘버가 될 거니까. 엔터 쳐주고. 이거는 이제 이것 둘 중에 하나만 같아도 트루가 떠요. 그리고 뒤에를 연산을 안 해요. 앞에가 딱 맞아버리면은.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 앞에 거와 이두개 동일하게 true여야지만 true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 작업을 할 때, 알고리즘 짤때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해라. 이런 상황이지만 저게 저러면 또 저걸 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논리의 분기,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true, false나 이제 equal, or, and 이런 그 신택스를 바탕으로 하면 되고, 여기서 또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죠? 이것과 이것은 당연히 다르죠. 가짜, 그럼 이건 true죠. true가 뜨겠죠. 그리고 얘는 그 당연히 false가 뜨겠죠. 그리고 당연히 false니까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false가 나도 이건 무조건 false죠. 그리고 end니까 둘 중에 하나만 false가 나도 false죠. 그러니까 false가 뜨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네, 이건 아주 뭐 간단한 거죠. A가 B보다 크다면 이거 찍고, 그렇지 않다면 if else,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이제 컨디션을 준 거죠. 같다면 요거 찍고, 만약 이도 저도 아니다, 이두 개에서 다안 걸린다, 그러면 그냥 이걸 찍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 is smaller than B인데, 만약에 30을 하게 되면 is greater than B라고 나오죠.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루프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다른 라이노 파이썬 그 베이직 혹은 매핑 그 파이썬 베이직에서 제가 앞부분 첫 번째 비디오에서 다 이제 루프 다뤘던 건데, 사실 할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루프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3 하면 이제 이게 사실 range라는 펑션이 012를 만들어주고 013을 만들어주겠죠. 012, 012. 그래서 이제 1에다 대입해가지고 012를 찍어주는 거죠. exclusive니까 inclusive가 아니고. 그다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3부터 6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3부터 6을 찍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0으로 하게 되면 0부터 6까지, 5까지 찍겠죠. exclusive. 그리고 iteration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10이면 10만큼 찍어라. 10만큼 찍는데, 이게 지금 이제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나눴을 경우에 이제 그 나머지 값 모듈러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나머지 값이 0일 경우에만 i를 찍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났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 값은 짝수일 경우에는 계속 이제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i가 이제 짝수 넘버라고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오드 넘버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리는데,
일단은 그 이터레이션이 처음에 5겠죠? 5가 다음에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이제 2로 이제 프린트가 찍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씩 차감이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 얘가 0보다 작아졌을 경우에 루프를 끝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포인트가 내가 100개가 있어. 혹은 데이터가 뭐 100개가 들어왔어. 그럼 데이터를 하나둘씩 계산할 때마다 그걸 하나씩 차감을 하게 되면 for loop이 이제 다 완료가 되겠죠. 사실 컴퓨터는 모르겠어요. 그 for loop이랑 그 if statement 그러니까 그 조건문만 잘 써도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이나 거의 다 그걸로 프로그래밍을 짜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됐고 그다음에 이제 range 이건 이제 double for loop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 이제 학생들한테도 가르쳐 준적 있거든요. 고등학생들. 그 친구들한테는 구구단 만들라고 시키고만 했었는데, 더블 포로브로 해서 이제 뭐, 2는 2, 2는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블 포로브.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포인트 그리드를 만들죠.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대부분의 그 그라스호퍼라든지 컴퓨테이션 이제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서 이제 그, 예제 파일 같은 것들을 보면 뭐 대부분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서피스도 만들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벡터랑 포인트 그리드를 굉장히 잘 써야 되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포인트 그리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어떻게 컨트롤하고 만드냐에 따라서 사실 모든 면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그리드를 만들 때 혹은 이제 이런 더블 그 루프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죠. 자, 해서 넘어갈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